갖고 국가적인 조언이 장애물이, 장애물이 주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서 주인에게 알려주고요. 자, 이렇게 개를 불러서 자,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한테 끌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의지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신문이 왔다 이거죠. 신문도 갖다 주고 예. 자, 저도 올라가고 싶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 리모컨 갖다가 TV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날씨가 어떨지 TV 켜서 리모컨도, TV 켜서 보라고 리모컨도 갖다 주고요. 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가져와 볼까요? 네, 휠체어에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휠체어를 끌어다 주인한테 저리 갖다 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휠체어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하네스라고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하고 맞다. 자신 안에 있는 치료적 요인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치료도 해가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좀 쓰다듬고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저렇게 치료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반려동물, 그 다음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 분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버려지는 동물 가운데 자질이 있는 유기견을 선발 훈련하여 독거노인이나 그다음에 장애우에게 분양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대신해주는 동물과 함께하는 나눔 경기도를 만들고자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유기견은 매년 한 16,000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63% 내외가 주인에게 인도되거나 재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7% 약 한 6,000두는 안락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화성 간척지 에코팜 랜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서 우선 국비가 1억 8천만 원, 도우비가 약 8억 2천만 원에서 총 10억을 투입해서 건물 2개동에 사육장과 야외 훈련장, 치료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2월에 현 위치에서 전방 12km 지점까지 해당되는 화성 간척지 제4공구 개발 계획을 간척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2009년 3월에 주민공청회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서 2010년 7월에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인 2011년 2월에 도우미견 나눔센터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착공하기까지 사실은 여기가 지번도 없고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공전 토지사용허가와 지번부여 등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향후 2단계로서는 약 한 6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게 지금 현재 그 동물 테마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고요. 이 저 뒤에 보이는 부지와 이 저 오른편에 좌측에 보이는 저 끝에 부지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입구 해서 총 한 만 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로는 개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개천 부지를 뺀 만 평의 부지가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건물 두 동과 이 자리가 1,000평을 먼저 개발한 겁니다. 나머지 9,000평을 저희가 훈련동을 더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동물체험관, 교육관, 애견박물관, 경연장 등을 함께 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을 완성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2016년쯤 되면은 이 동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완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연장이 있는데 경연장도 좀 크게 만들어서 국내에 많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저희 그 애견 선발 대회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도 있고 국내 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농식품부에서 과장님 모셨는데 앞으로 국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도비를 보태서 열심히 잘 해서 이 테마파크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까지도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평소에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유기견들을 치유견으로 해서 사람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요즘 버려지는 유기동물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김문수 도지사님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앞장을 서서 유기동물들에 대한 그런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버려지는 유기동물 그리고 동물 보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 개를 버리고 또 개가 학대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마침 이곳 좋은 농림부의 매립지 땅에서 땅이 있고 또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와 또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개를 유기견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나눠드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하게 돼서 시행해보고 되었습니다. 춘야휴라고 두보시 시인의 시가 기억이 나요. 어젯밤에 조금 굵게는 내렸지만 밤새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대지를 적시고 원땅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그런 아주 뜻깊은 비가 천억 정도에 드는 비래요. 비가 어젯밤에 내렸습니다. 조금 춥긴 하지만 이렇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과 뜻이 활짝 꽃피는 올 날이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1년에 천만 마리 정도가 버려진다. 우리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대요. 그 중에 10만 마리가 버려진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성 동탄에 한 공원 한가운데 한 10만 명이 넘게 쓰는 공원에 꽤 큰 개가 한 대여섯 마리가 무단으로 돌아다녀요. 우리 화성은 땅이 워낙 넓어서 시화지구가 있어서 너구리가 많이 살아요. 광견병이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우리 화성이에요. 그렇다고 너구리를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오염되면 자칫 시민들이 크게 화를 입을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축사 과정에 소, 돼지들이 많이 광견병에 오염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또 구제를 할 수도 없고 마땅한 방법이 없었죠.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김문수 지사님이 정말 뜻깊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에 이런 좋은 시설과 또 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소연 회장님을 비롯한 내 기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화성이 조금 전에 지사님이 워낙 많은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뒤에 보이는 시흥평택간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저게요. 실제 서해안고속도로는 우리 화성시에서 보면 중부고속도로 정도 돼요. 이쪽 서쪽이 굉장히 더 넓은 땅과 기의 땅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이쪽 위쪽이 시작되는 곳이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공룡알 하석지가 있는 곳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 옆이 우리 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죠. USKR 부지가 들어오는 곳이 그곳입니다. 내려오면 신라시대에 통일신라시대에 소위 그 대중국 무역항 실크로드의 시작점, 백길의 시작점인 당성이 있는 곳이고요. 지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국항 세계 요트쇼가 있는 곳이고요. 그 아래 궁평항이 있고 그 밑에 저희 그 매양리 아픔의 역사죠. 55년간 폭격을 받았던
매양리 생태공원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는 아주 서해안시대 요충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심장의 혈맥이 가장 굵게 혈맥을 뚫어줄 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이달 28일이면 또 지사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꿈의 도시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그죠? 꽃샘추위를 꼭 지나야만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은 아마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좋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맞이하는 이런 나눔 센터의 개소식을 제 지역구인 이 화성, 특별히 마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더더욱 저는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경기도는 전국에 최초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한 돌봄 센터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에게 무한하게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경기도가 이제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들에게도 사람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버려진 개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을 들어지고요.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꽃잎 하나 또 나무 하나 하여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친한 동물이 저는 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박소연 회장님이나 우리 김효진 배우님 같은 분들이 묵묵히 그 길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하나의 미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기 굉장히 오지예요.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동안의 사랑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8억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1년에 한 3억 6천만 원이 운영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계속해서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는요. 아낌없이 좀 투자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국민 행복시대. 슬로건을 보니까는 안전한 사회, 그 다음에 유능한 정부, 그 다음에 성숙한 자치를 목표로 걸고요. 국민 행복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동물들도 행복한 시대가 새로운 박근혜 정부하고 열렸다는 것이 전 매우 또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오늘 시작하는 이 일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져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개들과 동물들이 행복한 그런 시대의 장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선 동물 보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신 김문수 도지사님께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지껏 그 동물을 키워서 국민들한테 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의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 지금 수준으로 지금 갑자기 뛰어올라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는 동물을 지금 키우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뭐 일본이 한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은 아니라도 그 수준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91년도에 우리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의 전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의원님들과 이분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부분 개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유럽 수준의 법령은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들 국민들의 아직 의식 수준이 그렇지 못해서 학대받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화성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두가 정확합니다. 10만두가 버려져서 한두가 버려지는데 국가 예산이 1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두 100억이 그 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짓는 것은 거의 10억 정도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거다 싶은데
예, 저희들이 뭐 구제익을 방역을 하면서 삼조를 쓰고 또 많은 그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농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예, 어느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 아무리 힘을 써도 5% 이상 이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담당자분들한테도 외국을 한번 가보자. 어느 동물보호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아쉬우니까 저도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요청도 하고 합니다만 동물복지에 관한 하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경기도가 최초로 이 세워졌는데 지금 각 도에서도 담당자분들 또 뭐 과장 국장님들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저를 굉장히 압박할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지사님 또 동물보단체 또 뭐 다른 단체도 많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따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위탁 보호소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경 보호소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지경 보호소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제 그 분양되지 일반인한테 입양되지 않은 안락사되는 동물들의 숫자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그 분양하기 전에 훈련 과정을 거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그 도우미견으로서 입양을 보내는 이런 나눔센터를 개소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를 대신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선 그 대상에 맞는 특수한 자질과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유기견들 중에서 자질이 우수한 개들은 아주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장애인들에게 도우미개로 분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개들은 심리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치료 도우미개로서 심리치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런 자질이 좀 부족한 애들에게는 일반적인 훈련을 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에게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며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개로 분양할 수가 있겠습니다.